안녕하세요. 지난 6월 24일에 철원 지역을 여행할 일이 생겨 한탄강 은하수교를 관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공인중개 사업을 하면서도 철원이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라는 것을 그날 알았네요. 참 어이없고 모자라죠? 경치가 나름 수려해 영상에 담아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음악을 깔까 말까 고민하다 경쾌한 음악을 깔까 어두운 음악을 깔까 고민하다 한탄강이 주는 어감을 생각해 조금은 어두운 음악을 깔아봤는데 한탄이란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한탄이 아니었네요. 배경음악은 케빈 맥클라우드가 편곡한 에그먼트 오버추어입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평강의 추가령곡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연천을 거쳐 전국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 민족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질러 흐르기에 이름조차 한탄일까? 그러나 한탄이란 한 여우, 곧 큰 여우를 뜻하는 말이다. 고유어로 불러주어야 할 이름을 굳이 한역하다 보니 그만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한탄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한탄강은 우리나라 어느 강보다도 변화무쌍하고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이 강은 발원지에서 임진강의 합류점까지 현무암으로 된 농암지대를 관류하기 때문에 곳곳에 수직 절벽과 협곡이 형성되어 절경을 이룬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대개 절경에는 슬픈 전설이 있게 마련인 모양이다. 더구나 이 강은 분단이 장벽과 연결됨으로써 더욱 그런 인식을 굳게 한 것 같다.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급한 개울을 여울이라 한다. 한자어로 쓴다면 천탄이 되겠으나 어울리지 않게 고유어 한을 섞어 한탄이 되었다. 지명어가 주는 주술성 때문인지 이 강은 오늘에 와서 한민족 비극의 대명사가 된 느낌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왜 그와 같은 한자말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탄식 서린 비극의 강이 되어야 하는지 바로 그 점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천소영님의 무리 전설 중 분단의 탄식이 흐르는 한탄강이라는 글을 인용했고요. 이제 덥고 습할 수밖에 없는 7월이 시작되었네요. 제 구조님들 건강유지 잘하셔서 행복에 따따복한 8월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보신 거예요? 딴 데가 이제 주상전립. 예.